드디어 시작된 원료 보양세. 요즘 기본적인 것들, 조금 더 촉촉한 피부나 과하지 않은 립, 건강한 피부결과 가벼운 다리, 매일같이 하는 루틴들에 빠진 제가 잘 쓰고 있는 몇 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에 앞서 저는 엄청난 건성이고 아토피와 함께 안면홍수 타입입니다. 유분, 수분 둘 다 부족하고요. 여름 쿨톤이에요. 첫 번째는 발란스핏의 압박 스타킹. 두 달 전에 구매했는데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허벅지 압박 스타킹은 확실히 하고 나면 컨디션이 달라서 선물용으로 더 샀습니다. 제가 곧 서른인데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영양제 토크와 운동 토크할 나이거든요. 제 몸 하나 지키기에 정말 진심인 나이. 쫀쫀하고 부드러운 스트링 치즈처럼 잘 늘어나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롱부츠 안에 신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저는 S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지금도 다리가 부어서 쉽게 안 들어가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붓기를 또 잡아줘요. 이건 종아리형이고 데일리로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내 다리에 어떤 압박 스타킹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허벅지형 먼저 사시면 큰일 납니다. 스타킹을 한 그 순간부터 다리가 시원해져요. 이건 허벅지형인데요. 진짜 부은 날에 한 시간만 하잖아요. 그럼 전후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래 서 있는 날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 쫀쫀한 정도는 비슷한데 이 스타킹이 신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발목 부분 조임은 두 배 정도 더 강합니다. 하고 벗었을 때 고무줄 작업 장난 아니에요. 두 개의 길이 차이 보세요. 이렇게 힙워머 안에 붙인 핫팩이랑 압박 스타킹 하고 있으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두 번째는 모래무입니다. 리커버리밤인데요. 이걸 얼마나 샀냐면 집에 몇 개나 더 있어요. 무조건 기획을 사셔야 합니다. 이걸 한번 발라본 순간부터 여행을 가는 날 안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조그만한 게 필요해요. 저는 반곱슬이 심해서 머리 대충 말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한쪽만 발라볼게요. 질감은 일반적인 컬링 에센스랑 비슷한데요. 젖은 머리에 이걸 바르고 말려주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찰랑거립니다. 끈끈한 질감이라 많이 쓰시면 살짝 머리가 뭉치니까 소량을 펴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르고 고데기를 하면 머릿결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짝이는 광택이 나요. 그리고 컬링도 더 강하게 되고 웨이브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겨울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는데 컬링감이 정말 다르죠? 손으로 빗으면 안 바른 쪽은 계속 슥슥 풀립니다. 제 차분한 머리는 모두 모래모더. 절대 단종되지 마. 그리고 헤어 에센스로도 바르고 여기저기 다 끼워넣기 좋은 눅스 오일이에요.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바닐라 향입니다. 저는 바닐라 향수랑 같이 레이어링 해주는데 겨울에 정말 칭찬 많이 들었어요. 바닐라는 잘못 선택하면 머리가 진짜 아프고 어딘가 싸구려군 하는 냄새가 나는데 이건 다릅니다. 바디에도 바를 수 있고 얼굴에도 바를 수 있으니까 쓰다보면 어? 해자하잖아? 하는 마음이 들어요. 긴 머리에 바르고 나면 움직일 때마다 퐁실퐁실 바닐라 향이. 자기 전에 눅스 오일 한번 싹 바르고 자면 향기도 좋고 온몸에 코팅도 됩니다. 이건 진짜 1일 1팩하는 메딜 프로틴 마스크. 그간 자주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좀 영양을 꾹꾹 눌러 담은 마스크가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볍고 산뜻한 마스크팩은 하나하나 차이가 없어요. 담백하고 보들거리는 질감인데요. 하고 나면 얼굴에 영양이 차올라서 뽀얗게 변합니다. 이건 광고인데 이미 너무 잘 쓰고 있는 일륜 세라마이드 아토로션입니다. 저는 아토로션을 큰 거 쟁여두지 않으면 불안함에 떨곤 해요. 3년 연속 5령 1위 로션인데 그 1위? 어느 정도는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저 한 달에 한 통을 다 쓰거든요. 무향이라 호불호도 갈리지 않고 민감한 피부에 진정시키기에 좋아요. 산뜻한 사용감인데 보습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광고라서 기뻤는데 작은 걸 보내주셔서 전 또 이번에 올리브영 사서 사던 대로 큰 거 사서 쟁여두려고요. 아토로션은 무조건 큰 거 사세요. 집에서 쓰다 보면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쓰게 됩니다. 어? 좋은데? 하면서 양이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어요.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바닐라향 오일이랑 섞어서 다리에 발라준 다음 괄사로 쫙쫙 밀어주면 오늘 힘들었던 일이 전부 잊힙니다. 무향이라 레이어링하기 너무 좋아요. 온몸이 반짝반짝 광택이 흐르죠?
몇년 내내 마몽드의 선크림만 발랐는데 마몽드가 단종시켜버렸습니다. 나쁜 놈들. 지난달에 메이크업샵에 갔었는데 이걸 정말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정샘물 생크림. 근데 진짜 바르자마자 뭐야 이거 앰플 아니야? 이랬는데 제품 이름이 앰플선이에요. 백탁이 없어서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백탁 없고 촉촉하고 메이크업 잘 먹는 선크림을 찾아 헤매셨던 분들이라면 꼭꼭 추천합니다. 아주 그냥 광이광이. 이런 날씨에 선크림 산뜻한 마무리 질감으로 선택하면 패자점을 파대 같기는데 정샘물이 그 모든 걸 막아줍니다. 이 선크림 막는 저 무덤에 갈 때까지 단종되지 않았으면 해요. 차인방 미스트. 저는 이걸 쉴 새 없이 뿌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쫙 뿌려주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뿌리고 하면서도 뿌리고 그냥 이건 생명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앰플 미스트입니다. 스펀지에 적셔서 피부 메이크업하면 들뜸없이 촉촉하게 표현되어 좋더라고요. 정조 보이죠? 나 진짜 겨울나기가 너무 힘들다. 아무튼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보습크림 스킨. 전체적으로 순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의 기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크림을 스킨에 녹여 만든 제품이라 저처럼 건조한 피부도 속 깊숙이 흡수시켜줍니다. 보습력 강하고 올리브영 스킨 10월 1일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리필도 같이 줘요. 슬슬 건조해지는 날씨에는 진짜 오일, 앰플, 크림 이런 거 찾게 된다니까요. 속 건조 안 잡힐 때 추천드립니다.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대요. 별도 판매하는 미스트 펌프가 있대서 저는 밖에서 미스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밖에 2시간 이상 있으면 얼굴이 땡겨서요. 뭔지 알지 건성들? 크림 스킨이라 해서 과하게 무거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보습은 크림인데 스킨은 살짝 물 제형에 더 가깝습니다. 찐득거림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오래 보습하려고 스킨을 묻혀둡니다. 끈적거리지 않아서 가볍게 얼굴 마사지하기에도 좋았어요. 홍조 여전하죠? 그럼 여기에 저의 진짜 홍조인이라면 집에 비상용으로 5개는 있어야 하는 팩 듀이트리를 보여드릴게요. 딱 얼굴에 붙이잖아요? 그럼 바로 느껴요. 살 것 같다. 그간 내 얼굴이 정말로 불타고 있었구나. 얇다기보다는 쫀쫀하고 좀 도톰한 질감으로 피부에 붙였을 때 열감을 확실히 내려줍니다. 라벤더 오일 들어가 있어요. 그건 하도 자주 사용해서 성분 외웠습니다. 히알루론산도 있고 아무튼 한번 써보세요. 홍조 있다? 하면 사야 합니다. 어 뭐야 여전히 홍조가 있는데? 하지만 사용 전은 뺨 전체에다 턱까지 빨겠다는 거. 저 핏줄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받을 정도로 홍조가 심해서요. 저만큼 심한 홍조 아니신 분들은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입생 쿠션이랑 차인방 미스트로 피부 메이크업 하는 편입니다. 토닉몰이는 이번에 올리브영 출시랑 할인 프로모션을 같이 하더라고요. 촉촉립 러버들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이. 게디틴트 신상 라인으로 슈가 코팅을 해주는 플럼퍼 겸용 글레이즈 밤이에요. 저는 딱 바르자마자 뭐야 이거 탕후루잖아 싶더라고요. 워터리 포뮬러라는데 진짜로 촉촉해서 입술 각질 심한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면 건조함을 잡아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호가 픽이에요. 쿨톤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2호랑 3호를 같이 레이어링해서 쓰면 너무 예뻐요. 똑딱하고 돌려서 쓰는 건데 후진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조금씩만 돌려 쓰세요. 이렇게 전부 발라보니 알 수 없는 쾌감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반짝거림. 핏기 없는 입술도 간단히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보기와는 달리 찐득거리지도 않고 지속력도 꽤 오래가는 편입니다. 촉촉립 러버들은 모두 한번 슬쩍 보시는 걸로. 그리고 이건 피 하이라이트인데요. 처음 샀을 때는 너무 새하얀 색인가?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꾸만 바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곧 다가오는 연말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이트 펄. 이건 여름 쿨톤이라면 써야지. 저는 이거에 맞춰서 내일도 화이트 그라데이션으로 받으려고요. 딱 발랐을 때 너무너무 초롱하지 않나요? 진짜 갓 내린 눈송이 질감 같습니다. 저는 코끝에 톡톡 발라주고 눈 아래에 발라줘요. 깨끗한 화이트 애교살 빔이 생성됩니다. 가루 날림이 크게 없어서 만족. 이건 오늘의 마지막 제로 클렌징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괄사를 같이 주니까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촉촉하고 보습력 강한 클렌징 밀크 타입이에요. 저는 보습 없으면 못 써요. 무조건 순한 게 좋아요. 아니면 피부 더 빨개져. 누가 봐도 술 마신 사람처럼 빨개져. 이건 무자극 보습 클렌징이라 씻고 나서도 여전히 촉촉해요. 얼굴 땡김이 없달까. 콩 단백질 보습막이 들어있어서 피부 자극 0으로
임상실험도 완료했대요. 올리브영 3년 연속 클렌징 밀크 카테고리 1등입니다. 근데 써보니까 1등 할만해요. 2023 올리브영 어워드 클린 뷰티 트렌드 부문도 수상했대요. 근데 느낌이 와요. 이것도 앞으로 내가 1등 만들어주겠구나. 모든 기초 화장품 팍팍 쓰거든요. 립 같은 거야 당연히 가볍게 다 지워지고 피부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보습입니다. 그럼 쿠션부터 지우개 키스미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에 립 펜슬에 애교살 펄스틱까지 지울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롤링한 다음 화장솜으로 살짝 닦아내주니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작고 귀여운 휴대용 괄사까지 같이 주니 정말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의 올리브영 추천템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시고 싶은 것도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안녕!